이분들은 진짜 요즘 굉장히 핫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진짜 스타죠, 진짜. 스타. 정말 저 말 그대로 이분들 한번 좀 자랑을 한번 좀 대놓고 한번 해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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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유재환 씨가 요즘 또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일단 뭐 예. 검색어 1등은 그냥 한번 나오면. 그러니까요. 네. 어딜 가면 네. 보통 제가 이제 그 행사 이런 걸 좀 가잖아요. 네. 그럼 재환 씨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심하고 하니까 네, 심심하고 자주 가죠. 저보다 이 친구가 반응이 더 좋아. 그러니까. 그리고 잘 나가는 기준이 검색창에 이름을 쓸 때. 유재 하면 이제 맨 먼저 유재석이 떠요. 유재 환이 뜨더라고. 진짜 대단하네. 이럴 수가 있는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사실은 정말 그런 상황이 실제로 지금 한번 쳐봐. 네. 지금 한번 쳐봐. 네. 심플했어. 어쩔 수 없어. 먼 산을 좀 봐줘. 마음 변하고. 잠깐 우리 저 가족분들의 반응이 좀 궁금해요. 일단은 어머니께서 특히 좋아하셨던 게 그죠. 실제로 저를 알아보는 모습, 사람들께서 저를 알아봐 주시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께서 이제 굉장히 좋아하셨다. 많이 우셨다. 어떻게 우셨어요? 냉면을 드시는데 많이 알아봐 주시니까 네. 어머니께 냉면 드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네. 너무 사진을 찍어달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도 그때는 진짜 어머니 모습 보고도 좀 많이 좀 마음이 아팠고 최근에는 이제 CF를 하나 찍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목돈이 잠깐 한번 나왔었는데 이제 그 명수님께서도 실제로 이거는 너가 쓰는 것보다 어머니 갖다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말씀 듣고 어머니께 딱 드렸는데 그걸 또 받으시고도 이 아들이 이렇게 돈을 크게 갑작스럽게 많이 모는 모습이 너무 어머니께서는 이해를 어머니께서 이제 처음에는 네네. 식사를 못 하시고 우셨고요. 네네네. 사람들이 자꾸 한지겨달라니까 약간 불편하셔가지고 두 번째는 예상보다 돈이 적으셔서 우셨대요. 그래서 두 번으로 두 번 우셨다고. 근데 요즘 뭐 제가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많이 인지하는 게 가족분들의 반응보다는 명수 형의 스케줄을 안 따라가시고 이사님이나 시덕이 누나가 저를 따라오실 때 네. 명수 형 혼자 냅둬둘 때 심지어 네. 그냥 옷을 전날 준비해서 그냥 보내놓고 차에다 실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와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운전하고 왔어요. 방금 뒤에 좀 배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전혀 배합하는 스타일 배를 때려서 아프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배합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너무 재밌다. 아니 그 우리 저 다들 이제 집에 어머님들 전화 갈 때 보통 엄마 이렇게 하죠. 예. 유재환 군은 여보세요 어머님. 네. 저 아들 재환입니다. 오늘도 식사하셨는지요? 이렇게. 청학동인 줄 알았어요, 진짜. 진짜 그렇게 예의 바르게. 어머님, 진짜 매일. 솔직히 이유는 그게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었고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어요. 암 병력이 있으시고 그래서 많이 큰 병을 앓으셨었을 때 그때 제가 어머니를 정말로 정말 잘해드려야겠구나. 그때부터 이제 항상 엄마라고 안 하고 어머니, 식사하셨나요? 항상 전화드리고 하루에 두 번씩 꼭 전화드리고 밤에도 집이 멉니다. 인천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서울로 좀 바빠져서 이제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어머니를 하루에 한 번은 꼭 뵙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꼭꼭 집에 하루에 늦어도 어머님이 좀 많이 좀 몸이 안 좋으셨는데 유재환이 항상 기뻐하고 좋아하고 잘 되는 모습 보니 어머님이 건강이 더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박명 씨도 좀 그 우리 재환 씨가 후배긴 하지만 어머니한테 하는 모습 보고 좀 많이 배우실 것 같아요. 그래요. 마이 애미요. 마이 애미. 마이 맘. 마이 맘. 마이 맘. 암살. 마이 맘. 맘한테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진짜 저 얘기하신 대로 참 효자고 우리 재환 씨가 참 예의 바른 그런 친구예요. 법학과 출신. 졸업은 하지 못했지만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살아가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소비자 보호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듣고 너 곧 내용증명 보내겠다. 저도 제가 보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내가 좀 법을 안다 그러니까 상당히 고단수예요. 공부를 좀 해서 그런지 본인에게 굉장히 유리한 방법 쪽으로 이렇게 약간 몰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법에 실제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법은 뭐 해야만 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 법에 이런 것 법을 전공한 분이 왜 계약서를 안 씁니까? 저는 사실 맨 처음부터 계약을 하자고 했습니다. 버릴까봐. 저를 버릴까봐 5년 계약을 해달라. 먼저 말씀했는데 그 말은 버리려고 안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전현무 씨 같은 경우는 자기를 또 키워주고 자기를 또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도와준 KBS를 또 배신하시고 아니 그 얘기를 도와달라 했지만 또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해서 또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렇게까지 계약 지금 없잖아. 예를 중요한 건 뭐냐면 배신할 사람은 계약서가 있건 없건 배신할 거다. 이익이 있는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깨끗하게 쉬어야지. 네. 그게 무슨 문서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맞습니다. 저는 재환 군도 네. 더 좋은 사람, 뭐 YG나 SM 이런 데 가라. 박명 씨가 네.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게 또 좀 언급이 됐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KBS 배신 이거 맞습니까? 네. 아니 그렇게 부장님 부장님이 네. 만약에 식사하자 하고 네. 뭐 좀 더 올려줄게 그런데도 아니야 난 나가겠다 나가신 거 맞잖아요. 저는 오해 있는 것 같은데 네. 올려줄게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올려줄게 네. 때문에 그걸 안 올려 나간 것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네. 잘했다. 자 이제 해결됐다. 어 시원하다. 드디어 이제 배신의 이유와 예, 왜 내가 나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제 나왔네. 약속하는 게 아니잖아. 나왔어. 자 그러나 이제 진짜 예. 다시 친정으로 돌아와서. 그럼요. 예, 예. 해투에 또 부은길 이끌고 이렇게 또 다시. 실제로 저는 예. 어디 가서든 하는 말인데 명성 옆이 아니고서는 어떤 매스컴에도 어떤 작곡도 예 음악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왜냐면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바라는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신 진짜 저를 인간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래서 실제로 저 장비도 진짜 250만원짜리 스피커도 사주시고. 우와. 네. 아, 그래요? 네. 재환 씨 막 네. 수익 같은 거는 전혀 회사에서는 터치 안 하시는 노타치요? 거예요? 아니요. 완전한 5대5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신인 기준이에요. 신인 기준. 알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진짜. 너무 큰 힘을 들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약금을 좀 쉬어서 안 쓴 거네. 아, 5대5는 가르마에서만 봤지. 내가 5대5는. 예.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사실은 저한테 진짜 나눠 가시는 건 거의 없으셨고 다 출연료를 모두 다 저에게 주셨었어요. 아, 좋습니다. 하여튼 진짜 박명 씨가 또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니까 크게 드시고. 아니, 유재환 씨는 슈퍼스타 K 출신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이걸로 나왔어요? 네, 아쉽게도 이렇게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나갔던 게 4였거든요. 슈퍼스타 4였는데 그때 그 서울 예선을 나갔었습니다. 그때 그 일반인 참가자 예선이 1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100팀 출전했었던 걸 들어갔었어요. 썼습니다. 네, 그 안에 들어온. 이승철 네네. 씨가 그때 좀 시사위원으로서 뭐 얘기해 주신 게 있던데. 아, 저희 약간 학력이나 좀 공부를 했던 그런 사실들이 그분들께서도 이제 되게 신기하게 보셨는지. 네, 신기하게 보셔주셨는데 노래 그렇게 잘해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피아노 치면서 노래를 부르긴 했었는데 네. 그날 그냥 컨디션도 진짜 안 좋았고 너무 떨렸습니다. 진짜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온 상황 이제서나 익숙 이런 말이 되네. 이제서나 익숙 이런 말이 되네. 익숙해졌다는 아, 거. 이제 연예인 됐다는 얘기예요. 아, 아닙니다. 내용 증명 오겠네요. 절대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이승철 심사위원님께서 그 끼가 많은 것도 알겠고 곡을 잘 만드는 것도 알겠고 뭐 그렇겠지만 나도 공부 열심히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때. 근데 별로 그렇게 상처받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번 건 내 게 아니구나 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했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지금 가짜 이승철한테 욕 더 먹잖아요. 어쨌든 이승철 씨와 관련된 인연이 참 많네요. 네. 그러네요. 혹시 그때 뭐 불렀어요 노래를? 그때요 사랑투 윤도현. 한번 좀 들어보죠. 잘 불러야 된다. 자 이제 긴장 안 하시니까. 네네네. 또 노래를 하니까 긴장했는데 그냥 가볍게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또 하나의 나처럼 편안했던 거야. 약간 저 느낌이 아니, 너무 박자를 땡기고 진짜 저 휴일 날 너무 좋은 저 설교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계속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르는. 나를 좀 밝혀. 좀 밝혀. 좀 밝혀. 저는 계속 세 번째.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저기 홍진호 씨 쪽을 거의 안 보여요. 아, 여기 안 보여. 잠깐만, 잠깐만. 네. 같은 병풍이겠어. 아니, 병풍 구하러 왔다 치지 같은 병풍. 아, 뭐야. 자리가 끝이야. 이라 씨도 이 저작권이 작년에 수입 1위라고 얘기했어요. 작사가 중에? 작사가죠. 지금 총 한 몇 곡이 됩니까? 300몇 곡이요? 네, 그렇다고. 300몇 곡도 데이트 아니야? 메가히트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니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작권료가 엄청나죠? 이게 어느 정도인지가 사실은 제일 반응이 안 되는데. 제가 아니 근데 박진영 씨가 작년인가 저작권료만 20억 받아갔다고 그랬어요. 20억이요? 작곡가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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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박진영 씨는 이제 통틀어 다 하니까. 근데 더히트 그 정도는 전혀 아니에요. 못 보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더 줘야 되는데. 잘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같아요. 이게 좀 그 제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매달 24일인가가 이게 좀 그 맞아. 3일. 아, 저작권료가 들어. 저도 봤거든요. 저도. 20일 밤부터 이제 우리는 네, 긴장을 해요. 네. 그다음 이제 그렇구나. 모바일 뱅킹으로 액수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앞에서. 어, 저도. 근데 금액을 좋아요. 앞에 숫자가 뭔가를 딱 보고 앞에 숫자만 봐도 일단 아이가 이러는 나이. 저도 그 저 혼자는 아니지만 이게 좀 가요제 나갔던 곡 중에 몇 곡이 이제 공동 작사가로 올라가서 저작권료 수입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얼마나? 저는 뭐 한 뭐 뭐 한 2만 얼마 들어올 때도 있고 많이 들어올 때도 저는 이제 공동으로 올라가고 몇 곡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수입이 막 되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처음 저도 첫 저작권료 수입이 6만 원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사실 그 아브라카다브라를 김민환 씨가 작사했다는 걸 뭘 알았을 때 야 이런 말들 어디서 찾아내나? 아바카다브라 같은 거는 그냥 약간 좀 주문스러운데 발음이 재미난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도 발음 자체 재미난 게 뭐가 있지? 아바카다브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딱 그 곡을 만났는데 글자 수가 너무 잘 들어맞고 그 발음이 너무 잘 어울리는 곡이었던 거예요. 곡에 한 얼마 정도 시간 얼마 걸린 겁니까? 아브라카다브라가 그런 건 빨리 나온 거예요. 막 2-3초 근데 그게 천재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게 히트작일 때는 금방 나와요. 내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라 좀 약간 영감. 예, 그게 뭔가 타고 와서 내가 거기 그냥 딱 올라탄 만화 그러시는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좀 빨리 나온 게 그렇죠. 훨씬 재밌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대중들이 공감을 많이 하는 작품은 어쨌든 이게 내가 나 혼자 만든 건 아닌 느낌이 근데 곡을 의뢰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빨리 나오면은 아, 맞아요. 예, 약간 좀 그런 게 또 있다고 성의 없다고 그래서 전 어쩔 때는 좀 그렇게 생각하실까 봐 일부러 한 이틀 갖고 있다가 김이나 씨의 그 또 가사 가운데 아브라카다브라랑 비슷한 느낌 이 하나 있어요. 제가 알거든요. 뭐죠? 아, 삐리빠빠. 아, 예. 삐리빠빠. 아, 예. 아, 나를 삐리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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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하죠. 삐리까지 알고 계시는 분 잘 없거든요. 예, 제가 삐리까지 알고 있는 사람. 삐리빠빠. 삐리빠빠. 삐리빠빠는 이건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런 거는 이게 작곡하신 분 두 분 계시잖아요. 가이드 있었던. 네, 맞아요. 시즌 가이드 떠주고. 그러면은 거기는 살려두세요라고 위로를 받은 입장인데. 가이드를 갖다 쓰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게 대중들이 보셨을 때 제가 앉아서 아, 뭘 쓰지? 아, 삐리빠. 이렇게 제가 먼저 그 글자를 썼다고 생각을 하시고 야 이게 가사냐 이 작사가는 진짜 생각이 있는 걸 막 욕을 엄청 아 처음에는 아 근데 그 작사하시는 분 치고는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아 우리 저 작사가계 엘프. 왜냐면 집에만 계셔가지고 몰랐는데 진짜 방송하실 될 정도로 상당히 아 뭐 못생기면 나오면 안 됩니까? 전부 다 못생겨요. 내가 못 나오게 생겼는데 지금 말 잘못해가지고 민아 씨는 늘 평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나 진짜 웃기고 싶어. 나 아까도 그러더라고요. 네. 평소에는 그렇게 웃긴데 왜 나는 방송을 하면 그럴지. 저는 제가 진짜 사석에서는 굉장히 웃김에 있어서 자부심을 느낄 만큼 웃긴 걸로 좀 꽤 유명한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요? 근데 이게 방송은 진짜 다른 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저를 봐도 카메라 앞에서 이게 손짓이나 이런 게 다 아마 지금 다 약간 우아한 척을 좀 하려고 본인이? 네, 약간 좀 여성스러우려고 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녹화 다시 들어가기 전에도 안 웃긴 본인의 모습에 실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자기 나오는 모습이 꼴보기신지. 그러면서 매주 TV에 나와요.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 미스터리입니다. 저희들은 저 웃음 매매꾼이고요. 연금 주사잖아요. 아니 그럼 그걸 한번 얘기해보세요. 가사를 떠올리기 위해서 본인이 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좀 그런 환상적인 부분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게 전 무조건 그냥 작업실에서 앉아서 해야 돼요. 계속 앉아서 쥐어 짜내면 나오는 스타일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막 놀다가 놀면서 한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아 이거 써야겠다. 그런 가사가 또 혹시 있습니까? 좀 소개해 줄 만한. 뭐 예를 들면 뭐 가사들이 좋은 말 뭐 그런 거는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인상에 남는 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얘기하세요. 어차피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난 씨한테 정말 기대하지 않으니까 웃음가락 얘기하세요. 예. 그 조용필 선배님 걷고 싶다 했을 때 그러니까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를 하지? 하다가 이렇게 이제 샤워를 하는데 물이 되게 수압이 되게 좋고 온도가 너무 적당하고 이럴 때 되게 행복한 적 없으세요? 너무 원하는 그 수압과 원하는 따뜻함 이런 날이 있지 물 흐르듯 살다가 행복
행복이 사네 닿은 듯이 선명한 밤. 아 이런 이게 되게 딱 사례 닿는 행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아 이렇게 되게 사소한 거에서부터 행복을 느낀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가사를 쓴 게 그나마 조금 시적인 경우랄까. 시간을 충분히 드렸는데 웃기진 않았던 거. 아니 벌써 죽어. 아니 뭐 죽어. 웃기지 마세요. 아 정말 진짜 머리에서 김이 나요 지금. 김이 나요. 저희들은 웃음 매매꾼들이니까 저희들은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한번 춤 한번 가죠. 춤 한번 가죠. 3대 공대 오빠가 우리 저 하석진 씨, 임시완 씨, 임시완 씨, 강동원 씨가 강동원 씨가 공대예요? 네. 뇌생남 하석진을 사실 훈훈한 공대 오빠 시절 사진이 좀 있더라고요. 있어요. 아이고야. 이건 진짜 공대 오빠다. 장난이야. 진짜로 그냥. 2004년 저것도 한 2004년 정도인데. 로봇 만드셨나 봐요. 야, 근데 봐봐. A++. 와. 아 근데 이때 봅니까 뭐 그냥 훈훈하긴 한데 그냥 뭐 잘 생겼다는 느낌은 아닌데. 과에서 가장 좀 훈남 오빠 정도. 그렇지도 않았고 그냥 저거 안경 쓰고 안 쓰고가 좀 차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실내지만 혹시 쌍꺼풀이 여기는 없는 거 같아요? 이게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자세용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때도 여자친구들한테 인기 많았죠. 진짜 솔직히. 아니요, 이때는 되게 굶주려 있었어요. 뭐예요? 이성에 복학했을 때라서 이나 씨 이런 걸 던져야 된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굶주려 있었어요. 뭔지 모르겠다. 굶주려 있다니까 빨리 모여들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뭐예요?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저희 학교에 음대랑 그 생활과학대라고 여학생들이 많은 과들이 있어요. 그 앞에 편의점이 있어요. 아, 있는데 거기에 진짜 죽치고 있었어요. 아, 뭐 이제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지나다니면서 그냥 막 그리고 별명 짓고 막 이랬어요. 뭐 몸짱도 있었고 공대 귀요미 있었고 귀요미 공대 깜찍이 그다음에 뭐 누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공대 깜찍이 지나가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좀 그러잖아요. 남자 친구들끼리 모여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난 쟤 별로. 점수면 네, 맞아. 맞아. 점수면 난 쟤 스타일. 난 쟤는 사귀어달라고 해도 안 사귀어. 점수까지 안 매겼는데 그때 이제 서로 한 3명 정도 친구 셋 정도 그랬는데 야 나 말 걸고 올게 뭐라면 야 됐어. 너 후회한다고 막. 자기들끼리. 정작 아무도 말은 못 걸면서 맞아, 얘가 안 말렸으면 내가 아니 컴퓨터에 그 19금 동영상 뭐 보관 비법이 있다면서요. 아 뭐예요? 군대생만이 아는 비법. 아 그래요? 그럼요. 찌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이야 다 그게 이제 파일 형태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옛날엔 비디오로 있을 때 그렇지. 그 어디다 집에 숨길 때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리고 어릴 때니까 중학교 때 막 이럴 때니까 방 청소를 엄마가 해주잖아요. 그래서 숨길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지. 비디오를. 그래서 컴퓨터 본체를 열면은 생각보다 공간이 넓어요. 와. 거기다가 이제 뭐 비디오들 많이 챙겨놓고 그랬었지. 야, 모자랐겠는데. 아, 비디오부터 시작을 했구나. 그렇죠. 비디오 얘기하니까 침을 꿀꺽 생겨. 네. 그거 많이 봤죠? 침을 꿀꺽 생길 때 보신 거죠. 아. 그럼요. 아니, 이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첫 여자친구인가요? 뭐 여자친구가 승무원이었던 적 있잖아요. 네뭐 옛날에. 아, 이제 시작하는 겁니까? 예, 이제. 아, 이런 거 해도 돼요? 저 친구의 분량을 뽑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분량 안 나왔네. 안 나오세요. 아니, 뭐 저걸 얘기했잖아요. 아, 그럼요. 아, 승무원이 뭐 잘못입니까? 아니, 근데 이게 사귄 과거의 이야기 이게 괜찮아요? 아, 자기 여자 얘기는 엄청 안 해요. 자기 여자 얘기 안 하고. 제가 받아주세요. 이게 주변에 우리 연예계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넌 어때? 다 듣고 너 뭐 없어? 하면은 난 그런 게 없어. 딱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저 속보가 들어왔는데. 속보 들어왔네. 아! 전현무 씨가. 야, 이거 속보네요. 커플 마사지 받는 게 우리 작가분이 본 적이 있다고? 어떤 분이죠? 언제인데요? 어떤 분이죠? 언제 본 적 있죠? 여자분이랑? 아니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전에! 오일 마사지였는지 아니면 건식 마사지 아 좋다! 재밌다! 저렇게 하는데 건식하고 아로마는 뭐가 다르냐면 들어갈 때 건식은 그냥 들어가는데 아로마는 살파리하죠.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자 지금 어디라고 얘기하죠? 제일 마사지 아로마! 아로마! 오일이야 오일! 오일! 오일 마사지는 야이 로마 야이 로마
너는 아로마 마사지 받은 느낌이었어. 야 이로마. 근데 이제 해도 이제 탈의해도 엎드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저 남자랑은 못 가는 건데. 아니 너 여자를 아로마로 꼬셔? 야 일단 어이구야 자 일단 우리 저 전현무의 아로마 사건 잠시 후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지금 승무원 털리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승무원 말씀해 주세요. 자, 어 박나래 씨, 어 박나래 씨. 거기 이렇게 또 나래. 예. 자 일단 저 잠시 후에 한번 또 얘기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걸 잠시 후에 들어야 돼? 지금 들으면 안 돼요. 아 이분들 왜 잠깐 소방.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좀 드려야 돼요. 예. 아니 요새 저 나래 씨는 진짜 수도꼭지예요. 그렇죠. 틀면 나와. 대세 대세. 최근에 그 세계적인 남성 잡지 예. 화보도 찍었습니다. 아 그래요? 맥땡 맥땡. 아, 남성이에요? 아, 남성 잡지 여자 나와요. 아, 나와요? 예. 아 근데 네. 로망이죠. 예. 와. 잡지 소개해 봤다. 이쪽 사진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쪽 사진은 우리 이모. 아 진짜. 표정이 이모예요. 아 요거는 좀 약간 어 약간 좀 섹시함이 있어요. 신민아 씨 화보 그대로 이제 아 이게 이거 봐라. 누가 신민아야 이거. 아 이게 이제 신민아 씨 포즈를 똑같이 한 거군요. 예. 이거 봐요. 이거 머리 색깔만 다르지 똑같잖아요. 오, 신민아 이쁘다. 무슨 뭘 몰아줘요. 신민아가 날 몰아준 거지. 아니 이게 바지 타이 남는 거죠? 예, 바지 타이 일부러 이렇게 한 거죠, 좀 코믹하게. 네, 코믹하게 한 건데 네. 많이 남는데? 제가 이제 맨날 바지를 사다 보면은 기장을 줄여요. 그래요. 네. 기장을 줄여가지고 나팔 바지를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자르다 보면은 이게 다 일자 바지가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측에서 한 번이라도 나팔 바지 입어보자. 아, 이렇게 접어 입을 생각은 못했어요. 아니죠, 네. 사실 박나래 씨가 나래 씨만큼 유명한 게 또 나래빠. 나래빠. 예. 네. 들어가는 사람은 있으면 나오는 사람은 없다는 아니, 그 나랫바. 그렇죠. 나랫바는 그렇죠. 그렇죠. 어디 일단 어디 있는 겁니까?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이제 영등포. 네네. 집이에요. 본인 집이에요. 집에 있습니다. 저희 집이에요. 집. 네. 집인데 이제 마도 아니고 그냥 가정집인데 이제 가정집에서 문을... 영역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법 영업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출발지를 합니다. 불법 영업이 아닌 게 네. 돈을 안 받습니다. 아, 집에 왜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나 즐겁자고 하는 거예요? 나래 씨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 먹고 갈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집이라는 단어 쓰기가 굉장히 조금 약간 그렇죠.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에 가서 한잔 할래? 라고 했을 때 바에 가자! 여기 바인데 나래빠. 내가 틀린 말한 건 아니지 않느냐? 나래빠. 정말 나래빠는 전쟁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요? 이곳에서는 모두 다 사랑하고 행복하게. 저 들은 소문으로는 네네. 재환이한테 자꾸 전화해서 자기 바에 놀러 오라고. 왜 그런 거예요? 재환 씨도. 아니 근데 진짜 이거는 솔직히 얘기해봐요. 제가 그게 들었거든요. 톡으로 아니 나 지현 씨 나랫바 한번 놀러 와요. 그렇게 왜? 그렇게 한번 얘기는 했어요. 왜? 얘기는 했는데 문자가 뭐?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가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잖아요. 저한테 오란 줄 알았더니 제발 초대해 주십시오. 제발요. 네. 너무너무 가고 싶습니다. 네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네. 그 가겠습니다. 이거 하도 제발 이러니까 그 네네. 제발이 제발 초대하지 말아주십시오. 진심입니다. 진짜 잘하십니다. 재현 씨 정말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솔직히 진심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진짜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갔던 이유가 제 주변 지인 중 100명 중 99명이 극구 반대를 하셔가지고 왜요? 신영이 누나가 내 눈에 흑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못 보낼 거라고. 아, 왜 나를 팔아? 내내 거기 가면 안 된다고. 진짜 목숨을 걸고 네. 가고 싶다고 제가 목숨 걸고 가야 돼요. 가보셨습니까? 갔는데 너무 기운이 안 좋아서 제가 못 가겠습니다. 한국만 이야기해드리면 거기에 들어갔다 3일 뒤에 나온 사람이 3일 뒤에. 배금에 김모 씨가 있는데 거기 들어갔다 3일 뒤에. 들어갔다 왜 3일 뒤에. 그 이야기는 무서워서 얘기를 못하겠어요. 나랫바가 네. 파리지옥이래요. 파리지옥이라니요. 그럼 뭔? 근데 네, 좋아서, 파리 좋아서. 거기를 갔다 온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네. 아니 나는 엄청난 내공이 생기고. 나 조금만 좀 그 바에서 있었던 뭐 재밌는 일들이 좀 있으세요? 뭐 좀. 뭐 그런 게 있어요. 전 뭐 이제 일단은 이제 다 주택가에 이렇게 있거든요. 주택가 네. 있는데. 주택가인데 발레서 왜 주는 거예요? 발레서 제가 해요. 제가. 왜냐면 남성분들 왜냐면은 차 키가 있어야지 못 도망가거든요. 아 진짜. 안방에다 다 걸어놔요 이렇게. 아. 걸어놓고 아. 잠가놓습니다. 차를 몇 번 두고 갈 사람도 있더라고요. 차까지 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네네네.
어느 누군가가 네. 저한테 맞아요. 이렇게 막 오케이. 이렇게 네. 혼자 얘기해주듯이 네. 난 그곳을 가지 말았어야 됐어라는 얘기를 아, 네. 처음부터. 이러면 이럴수록 나래빠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더. 네. 일단 들어가자마자 문을 잠근대요. 이렇게 딱. 호기심이. 아니, 근데 집에 가면 문을 당연히 잠그죠. 잠궈야죠. 아니, 밖에서 잠그다니 이게 진짜. 아니, 근데 왜 자물쇠를 채워, 자물쇠를. 아니, 자꾸 자꾸 자물쇠를 먹는데 이렇게. 자물쇠 먹어가지고 탱쳐버린대요. 아니, 근데 그거는 하죠. 옷을 갈아입히긴 해요. 아니, 옷을 왜 갈아입혀? 옷을 편하게. 맨날 가는 사람들이 신기루 씨, 장도연 씨, 뭐 여자들끼리만 저기서 눈이 아 그래요? 어, 예. 남자들의 출입은 뭐 거의 없잖아요? 아니요. 이 말은 이제 네 얘기를 마무리 지려고 한 건데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남성분은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저는 진짜 하석진 씨를 너무 빨리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또 스케줄이 또 빡빡하시니까 좀 짧게 도깨비 여행처럼 그 1박 3일 코스 있어요. 어쨌든 1박은 해야 되나요? 1박은 무조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틀은 안 지울 거예요. 하드코어하게 가고 싶으면 하드코어한 것도 있고 스포츠한 거는 뭐 롤링페이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석진 씨 한번 좀 나래 빨리 가볼 의향이 있으신지 생각 좀 해볼게요. 애견 훈련원으로 애견 훈련원이라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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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